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정리, 점검부터 주목해볼 만한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막바지의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1004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이 선물까지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침을 여는 시황방송, 또 그날그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볼지 이 아침 시황방송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무료방송 역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계시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월요일장 또 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오늘 또 좀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코스피는 3거래 연속, 코스닥은 4거래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좀 버텨주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763선까지 밀렸고요. 코스피는 2357선, 2300선 중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불안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던 이 시장의 악재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국내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주, 동물 백신이나 방역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쪽으로 매기가 쏠렸고요. 이글벳이나 대성미생물, 중앙백신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테마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사우디 쪽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정도만 상승을 했던 하루였는데, 자,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장세는 전반적인 관망세가 좀 짙었던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시장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 이제 9월 대비해서 시장 지수가 코스피는 마이너스 10%대, 코스닥은 마이너스 17%대 지수 하락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수에 곱하기 2, 3배수를 하면 개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9월 달에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종목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0% 넘게 수직 하락을 겪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 마이너스 3, 40%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2021년도 시장 고점 대비해서 지금 1년여 가량 거의 2년째 시장 지수가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2021년도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마이너스 50%에서 70%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우리 국내 증시가 전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외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정말 전시 수준에 해당하는 하락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제5차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까지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중재를 하러 갔지만 이 중재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자리 잡은 지금 북부 지역에서도 전운의 기운이 지금 현재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더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참전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서 현재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역시나 확전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 상황이 된다면 역시나 미국 역시도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거의 지금 확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화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에 좀 취약하게 갈 수밖에 없는 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국무부 쪽에서는 이라크와 레바논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강대국들 역시도 이 확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보이긴 하거든요.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정상 역시도 이스라엘에서 확전 지금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을 휩쓸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전쟁 관련 리스크 때문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역시나 무기를 지원해준다던가 이렇게 이제 국방비 예산을 또 소요하게 되면은 그 부채를 결국에는 국채를 통해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5%대를 이제 일시적으로 넘나드는 모습이 나온 것도 이런 요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확전에 대한 영향이 계속 이제 10월 달 동안 들어와 있는 그 악재성 이슈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 포지션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많은 이제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이제 완전히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실적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실적 이슈에 따른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 지수 하락이 워낙 지금 깊게 또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과매도 국면으로 지금 시장 지수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1월 중에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간 무의미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한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빅 이벤트로 차라리 연초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에는 미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서 시장 동향을 큰 흐름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한 때인 것 같다라고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 자체는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도 실적 시즌,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시절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소 조금은 무거운 시장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셔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대응 방법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1004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이것까지 함께 받아보셔서 투자에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개장 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또 그날그날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이슈들 주목해 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주와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또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 공식 발표가 나온 다음에 2개월 만에 승인이 됐는데요. 현재 이제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다음 달 13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께서 이 내용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 관련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 만큼 사실상 기다려왔었던 이제 이슈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에 나서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쪽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합병의 이유 역시도 기존에 2017년도, 2018년도 이때 당시에도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로 관련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로 인해서 주가 가치가 저평가되는 등 공매도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부터 이제 판매까지 전체 사업 사이클이 일어나된다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원가 경쟁 역 부분에서의 개선들을 좀 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사가 통합하게 되면은 거래 구조 자체가 단순해지게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기준 역시도 명쾌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들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합병을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 에서는 현재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거 합병 이번에 주식 매수 청구권 줄 때 그냥 팔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가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의 평균 단가를 따져봤을 때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차익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합병 창성해서 가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셀트리온이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각종 바이오시밀러나 위탁 생산적인 측면에서 지금 강점이 굉장히 많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에 참석하는 주주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셀트리온 쪽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이 반대 주주분들을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런 관련 권리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병 기일 자체가 이제 올 연말 안에 이제 끝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2월 이제 28일에 이제 합병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대로 이제 셀트리온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잘 고민하셔서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네. 던질지 이 부분만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기업 자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나 또 시너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주가 자체는 또 상승이 가능할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주주 가치가 제고되면 주가 자체에 이제 그 신뢰도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2020년도에 셀트리온이 합병을 했다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당시에는 37만 원 선 구간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서도 반대 주주들의 그런 입장을 다 들어주기가 좀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2020년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현재 시점이 딱 이제 합병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기일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만약에 행사했을 때 차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셀트리온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2021년도 주가 하락 시기에 물려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합병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존의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과 현재 실적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대에 불과했다면 지금 2023년도까지 이제 2조대 지금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에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을 때 20만 원 구간대까지 회복 구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의 회복 구간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 기관 자금 자체가 지금 씨가 말라버린 상황이 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온다거나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가담이 돼서 내지는 기관 매수세가 가담이 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다시 큰 대세 사이클이 나중에 오게 된다면 기존에 30만 원대까지는 이 종목이 올라가줬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반영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주보다 실적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모멘텀을 봤을 때 나중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대세 사이클까지 오게 되면 30만 원대까지도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꽃길 걸을 때까지 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제고되면서 주가의 신뢰도도 또 탄탄하게 얻을 수가 있고 또 실적을 기반으로 충분히 중장기적인 상승 전망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주주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동물 백신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약한 가운데에서 이 투자 심리, 수급이 다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테마주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장 초반에 이제 반짝하고 차익 실현으로 한번 밀렸었기 때문에 네. 이게 연속성이 있을 싶었는데 의심을 했었는데 네. 상한가를 간 이제 동물 그 백신 관련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나마 현 시점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 백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중앙 백신을 꼽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물론 오늘 종목들 보니까 대표적인 동물 백신 관련주 중에서 이글벳, 대성 미생물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다 이제 비슷한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앙 백신을 이제 꼽는 이유는 중앙 백신이 동물약품 수출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동물 백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이제 백신 많이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규모 이제 사육 구조를 가진 그런 가축들에 대한 백신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축들은 바깥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와 돼지, 닭, 가축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 이제는 대규모 산업으로 전환이 지금 이미 되었기 때문에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앙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물 백신계의 거의 이제 탑 거의 3 안에 들 정도로 업계에서는 거의 1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이제 투자를 해서 돼지 백신이나 뭐 닭 백신, 반려동물 백신 굉장히 또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략 70여 개 제품을 중앙 백신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후장 기점으로 해서 분봉상 주가 보니까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올려주면서 기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제 기존에 종목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점에서 잘 이제 탈출하면서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움직임이 또 나오게 된다면 한 14,500원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추가 움직임을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할 때는 신규 매수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발생하고 상한가 갔을 때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3-4일 정도 후에 눌림 구간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서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신규 공략을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의 사실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시차를 좀 두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중앙 백신이라는 종목을 일단 올려놓고 흐름을 팔로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 백신 관련주로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주가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키움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개별주 가운데에서 또 가장 큰 이슈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영풍제지 한가로 인해서 미수금이 거의 5천억 원 가깝게 발생을 했고요. 이게 올해 상반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규모로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24% 폭락을 했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나님? 사실 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거는 없고 키움증권 역시도 피해자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작전 세력들이 이제 키움증권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영풍제직 주가 조작에 이제 가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수금이 발생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지금 뭐 거의 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가량은 확정적으로 지금 또 손해를 입게 생겼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의 시가총액 거의 2조 가량 되는 종목인데 완전히 오늘 시총도 많이 좀 일부 증발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월봉상 움직임을 보니까요. 키움증권이 지금 하락세가 얼추 나올 만치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한가까지도 사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하한가까지 다 떨어진 건 아니고 오늘 23.93%에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나왔거든요. 물론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 하단 지지 구간 7만 원 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키움 증권이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라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증권주를 조금 더 이제 악재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또한 증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환경이 괜찮아지거나 하면은 일제감치 우선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장이 반등을 주면은 얼마든지 또 거래 대금이 또 증권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 시장 지수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었던 모습들.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시장 지수와 동일하게 맥을 같이 한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7만 원 구간 때까지 하단 구간을 일단 열어서 보시되 지지 반등 구간만 또 잘 찾아보게 된다면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관망 포지션 유지하면서 추세 전환 구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충분히 또 조정 시 매수를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만 원대 지지 라인을 언급해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움증권까지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이슈와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간 동안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0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흥구석유, 매수가가 16,000원에 비중 30%, 손실 중입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답답하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흥구석유 오늘 7.9% 하락세가 나오면서 13,0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석유 관련주 최근에 전쟁 이슈와 함께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흥구석유 역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었고요. 고점이 이제 18,000원 정도입니다. 매수가 높으신 편인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고가권에서 매수할 때는 짧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네. 그게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가 지금 매수한 구간이 고점인지 아닌지 구분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저점 대비해서 내 주식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 볼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증권사마다 HTS 옆에 도구가 있는데요. 직선 추세선을 이용을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계산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매수가를 최저가를 입력을 하고 주수는 1주 그리고 최고가를 입력을 하시면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280%대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매매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 부분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거의 이제 200-300% 올라간 종목들은 최대한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일찌감치 우리 시청자분이 좀 많이 접하셨더라면 아유 이런 실수 안 하셨을 텐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기술적인 구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은봉으로 예, 세 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적산병은 이제 긍정적, 흑산병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특히나 고가권에서 이런 이제 흑산병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 관련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9월 달 장세에서 초반에 그 유가 관련돼서 움직임 감지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셨으면은 괜찮았을 법 했는데 이때도 사실 등락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어요. 상승분을 다 되돌림을 해준 다음에야 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상 탈출을 어디서 했어야 되냐면 15,000원 구간대에서 최소 못해도 짧게 반매도를 하시거나 3분의 1이라도 매도를 하셨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서 항상 가격대를 정하시고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면 만 원 초반대까지도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를 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만큼 리스크는 내가 결국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한다면은 확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 좀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 시장의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러한 전쟁 관련 종목들은 계속 널뛰게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직 관련 이슈가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반매도는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부터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라 하면 12,000원 구간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2,000원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살아나지 못하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만 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도 대응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또 지지 라인과 또 목표가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4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은 10%.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더 늘려볼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반년가량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지난주부터 좀 반발 매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가 9,7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 그래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올해는 이제 금리 상승기였었기 때문에 딱 이제 지난해부터 상반기까지 주가가 강세 움직임이 나왔고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시킨 이후로는 그대로 이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통위 쪽에서 우리나라 금리랑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2%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라도 지금 또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매파적인 동결을 하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동결 소식이 나오고 나왔을 때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건데 다음 날까지 하루 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지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금통위 쪽에서 지금 이제 바라보는 건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죠. FOMC, 11월 FOMC 이제 결과값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겠다. 만약에 FOMC에서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동결로 가겠지만 FOMC에서도 역시나 매파적인 의견들이 계속 오고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금통위 쪽에서도 결국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런 금리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더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이슈가 11월 달까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짧게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세가 한 3거래일 정도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딱 3일째 된 날 이제 매수를 고가권에서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초록색 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 선이 이제 제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라고 해서 초록색 선으로 설정을 해놓은 선인데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만 보셨더라면 아 이분이 아 이런 구간에서 매수는 안 하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중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저항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 무료로 제 차트랑 똑같이 설정할 수 있는 고수익 차트 설정법도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똑같이 차트 설정하셔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 못 보시더라도 이런 선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쉽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구간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9,700원대인데 9,000원 구간대 이탈 나오면 역시나 8,000원 구간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지금 2거래일 정도 밀렸죠. 이번 주 안에 주가가 9,000원 부근에서 잡히지 않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9,000원 구간을 손절 구간으로 잡고 대응하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또 9,000원대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또 단기적인 전략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는데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상담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처방전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종목 처방전은 제가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자료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실력인들 닥터스탁 통해서 지금 진단 받으시는 것처럼 제가 기업에 대한 내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방전처럼 상세하게 적어서 투자 포인트나 이런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놓은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톡방에 넘어오시면 종목 처방전뿐만 아니라 받아가실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톡방에 오셔서 와 이렇게 그 메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대로 메뉴로 만들어놨습니다. 종목 처방전 탭 그리고 고수익 차트 설정법 탭 그리고 종목 자판기 탭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톡방에 그냥 오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나만의 무기 하나 더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재능 기부해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셔서 정말 편하게 제가 거의 밥상을 차려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떠서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양식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보양식인데 주쌤이 차려놓은 보양식 밥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떠다 먹으면서 계좌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자료만 받아가지 마세요.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도와드리기 때문에 톡방에 계셔야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 자료들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장중에는 제가 시장 정리 그리고 전략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아침을 여는 시황방송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 장 전에 8시 30분에 제가 딱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집중 우리 시청자분들 시켜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월요일 장세 궁금해서 넘어오신 분들 계셨었는데 제가 시장 전략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내일도 시황 관련해서 제가 장전에 도와드리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톡방에 일단 계시면 제가 알람 서비스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안내 도와드리는 톡방 들어오는 방법 잘 듣고 계셔서 넘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처방전 선물부터 아침 시황 방송,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타고 참여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CQ레터, 17,920원에 15% 상승 기대하고 단타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자꾸 하락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버 보안주인데 역시나 또 사우디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망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보안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임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도 펼치고 있지만 사이버상에서도 전쟁을 또 펼쳐서 관련 이제 보안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장기화 확대되는 이제 국면으로 진행 지금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역시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또 보안 관련 종목들 시세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살아나려면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이슈가 들어오는지 또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응 구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기술적인 구간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근데 정거래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21선 구간 때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받았으면은 추가적인 저항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구간은 돌파를 해주면 골든크로스인데 지금 시장 수급이 개별주들의 지금 온전히 지금 붙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타 매매 도와드릴 때 최대한 짧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비중적인 부분들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 도와드리는데 단기 공략하실 때는 3%에서 5% 선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욕심을 내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는 욕심을 내셔도 괜찮은데 비중 15%는 단기 매매치고는 욕심을 좀 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도 사실 늦진 않았거든요. 지금에서라도 저는 비중은 꼭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이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 구간이 지금 14,500원 구간대 지금 형성 중에 있거든요. 요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 완전히 추세가 하방으로 그냥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럼 만원 구간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500원 전후 구간대 요 구간을 딱 그 손절가로 정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비중 축소부터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 주게 되면 17,500원 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손실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나오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방으로 이탈하는 게 아니라 반등으로 간다 했을 때 17,500원 선에서 최대한 비중 축소하시고 5%만 남겨두시고요. 나머지 잔량 5%가 상방으로 가면은 익절을 하시고 만약 그대로 돌파하지 못한다, 21선 맞고 떨어진다 하면은 그대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차트 설정법 똑같이 설정하시면 이 파란색 라인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분도 넘어오셔서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시고 차트 설정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큐레터 같은 경우에도 또 반등 가능성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4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4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지금 좀 걱정이 크실 게 또 고점 대비 많이 거의 반 이상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흑연 관련 이슈도 오늘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분 비중이 크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49만 원 선이면 50만 원 선인데 이게 중장기로 들고 간다고 해도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주식이 올해 특히나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상승했었던 주가분을 다 되돌림을 시켜주고 나서 거기서 횡보로 가거나 시간을 꽤 많이 오래 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다시 내가 원래 샀었던 구간대까지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저도 되고 주가가 여기서 추가 하락세가 나오면 25만 원 선 구간대까지 5만 원 정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좀 고려해 봤을 때 비중 100%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분은 반매도도 굉장히 손이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손해를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구간에서 또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해보다는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나 20% 정도는 손해를 조금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대응을 위해서 나중에 향후에 있을 대응을 위해서 그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소폭의 비중 축소라도 일단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마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퓨처는 일단은 지금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중소형 종목인데 퍼스텍이라는 방산 전문 업체 기업 가지고 와봤고요. 네. 지금 확정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공포 심리는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방산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장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휴니드, 이런 종목들 제가 이미 지지난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료로 제가 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제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매매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퍼스텍이 현재 초보 투자자분들도 좀 쉽게 접근성이 좀 높은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퍼스텍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퍼스텍이 10월달 구간에서부터 지금 거래량 한번 들어와줬고요.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인 4,000원 구간대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다른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공략 도와드렸었는데 그때도 목표가 제가 4,000원 잡아드렸었거든요. 4,000원 구간 1차로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눌림목 이후에 지금 반등 구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제 4,000원이 아니라 다시 높여서 바로 이제 전고점 매물 소화했었던 구간대까지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 구간을 또 뚫어주면은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4,200원 선, 네, 그러니까 앞전 윗꼬리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목표 구간 1차로 한번 잡아가 볼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심리선, 생명선이죠. 요 파란색 라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손절가를 잡았는데 3,400원 구간대 손절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 대한 설정 역시나 톡방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이 파란색 구간대가 계속 주가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 꼭 설정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절가 대응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는 방산주 퍼스틱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400원, 가격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상담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 방송 오셔서 4시에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도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노랜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스캔을 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